이제 선수들이 경기장 안쪽으로 천천히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거뒀습니다. 전주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은 정진혁 감독이 꺼내들었습니다. 김성곤 골키퍼, 양현진, 이지우, 김한서, 류승환, 원태랑, 김미듬, 손상범, 정진도, 문승민, 정상훈 선수.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 라인업 자체는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측면을 집요하게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주대가 또 오늘 선수들이 많습니다. 왼쪽에 원우진이 자리하고 오른쪽에 송우현이 자리하고 가운데 쪽에서 유동우와 이 배진우 지역에서 김미듬 선수가 뿌려주는 볼줄기도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자, 휘슬이 울렸습니다. 지금부터 양팀의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경합과정 따냈습니다. 다시 한번 밀어냅니다. 문승민의 드리블 왼쪽으로 크게 벌려줍니다. 안쪽 파고들면서 오른발 슈팅 각도 막았습니다. 주호연이 뽑아줍니다. 송우현 달립니다. 송우현 뒷공간 태클 끌어냅니다. 배진우의 전진입니다. 그러나 끌어냈습니다. 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골라인 근처 배진우 살려냅니다. 자, 캡틴의 품격이죠. 네. 김승진 선수가 그리고 직접 전진 왼발로 안쪽 넘깁니다. 정확한 패스 유동구가 반대편 열어줬고요. 완전히 비어있습니다. 김현빈 여유있게 시간 가지고 왼발 슈팅! 김현빈 오늘 경기 교체 투입돼서 첫 번째 유효 슈팅입니다. 정확하게 향합니다. 지금 이런 시야를 가지고 있는 김미듬이기 때문에 보탬이 또 되는 거고요. 돌파 통해서 들어왔고요. 바깥발 패스 넣어줍니다. 박스 안쪽 왼발 크로스 잡아놓고 뒷발! 와! 막아냅니다. 지금은 네, 뒤쪽에서 강하게 도전했던 정세준 선수인데요. 네. 뒤쪽으로 정세준 왼쪽 벌립니다. 왼발 각도 슈팅 벗어납니다. 원태랑 장현수와 정세준이 서 있는데요. 장현수 왼발 오호 막았습니다. 슈퍼 세이브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만 등지고 공을 잡을 때는 제주국제대 선수들이 뺏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김현민이 빠르게 올라옵니다. 왼발 패스 넣어줍니다. 가운데쪽 이중원 꺾어주는 과정 끌어냅니다. 아하, 이중원 선수가 자 왼쪽으로 빼줬고요. 이현석 왼발 크로스 올라옵니다. 박사쪽까지 아하 끌어냅니다. 자, 다시 뒤쪽에서 공 가져왔고요. 손진욱입니다. 왼발로 꺾어줍니다. 그리고 이중원 뒤쪽 크로스 오른발 네, 결정적인 찬스 유동우의 슈팅 빠르게 달립니다. 왼쪽 측면 왼발로 붙여봅니다. 반대편 흘러나가는 것 김우빈이 살려냅니다. 짧게 내줬고요. 류승환 파고듭니다. 류승환 컷백 이현우 들어갑니다. 이현우가 결국은 골망을 흔듭니다. 길고 길었던 맞대결 치열했던 영의 균형 속에서 이현우가 가장 먼저 포용합니다. 스코어 1대0 전주대가 앞서나갑니다. 이현우가 계속해서 정말 전주대학교의 큰 발견이 되고 있네요. 뒤쪽으로 길게 흐른 공 김우빈 선수가 잡아냈고요. 유승환도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속도 살리면서 컷백 이현우 아하 막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유승환 선수의 드리블 돌파를 제어해보려고 했습니다만 네, 워낙 또 속도가 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컵백까지 막아내기 쉽지 않았고요. 또 득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위치죠. 손진웅이 프리킥 올려줍니다. 직접 붙입니다. 박사 쪽 헤더! 있어요! 들어갑니다! 경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김승진이 1대1을 만듭니다! 수비에서 계속해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주는 김승진이 반대편 골대에서 포용합니다. 제주국제대학교가 다시 한번 원점을 만들어 놓습니다. 오늘 경기 정말 대단하네요. 세트피스에서 일단 손진웅 선수의 킥이 정말 좋았고요. 혼전 상황에서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해줬던 제주국제대학교 선수들이 한 골을 주워 담습니다. 김승진 다시 보시죠. 손진웅의 크로스 좋았고요. 헤더 일단 닿았는데 네 빗맞았던 공을 끝까지 발로 밀어넣으면서 끝내는 득점까지 이뤄냅니다. 지금은 김승진과 백지웅 이 두 명의 키가 큰 장신 선수들이
한 공간으로 몰려들어가면서 전준희 선수들이 수비를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스로인 한 번에 박스 안쪽으로 붙입니다. 원바운드 원태령이 잡아내고 돌아설 때 넘어졌습니다. 어! 페널티킥이에요! 원태령이 페널티킥을 얻어냅니다. 숨을 고르면서 출발할 준비를 합니다. 김승현의 페널티킥 들어갑니다! 스코어 2대1! 전주대가 다시 한번 앞서나갑니다! 결국은 전주대가 경기 막판 또 한 번 리드를 만들어내는군요.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경기였고요. 김성현 선수가 교체 투입돼 들어오자마자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그 페널티킥 본인이 직접 마무리하면서 감독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냅니다. 자, 아직까지 경기 끝난 거 아니고요. 제주국제대는 조금 더 실점 상황에서도 1분 만에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김성현의 페널티킥 들어갑니다! 스코어 2대1! 전주대가 다시 한번 앞서나갑니다! 결국은 전주대가 경기 막판 또 한 번 리드를 만들어내는군요.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경기였고요. 김성현 선수가 교체 투입돼 들어오자마자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그 페널티킥 본인이 직접 마무리하면서 감독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냅니다. 자, 아직까지 경기 끝난 거 아니고요. 제주국제대는 조금 전 실점 상황에서도 1분 만에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직 1분 만에 다시 동점을 허용했습니다만 계속해서 두드린 결과 그리고 교체 수리도 적중을 했죠. 김성현 선수가 교체돼 들어오면서 페널티킥을